확정 짓기 위해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간 성균관 대학교와 승리를 향한 간절함이 오늘 코트에서 보여지길 바라는 팀, 홈팀 조선대학교와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남자부 인터리그로 펼쳐지겠습니다. 5번 가드 김남건, 6번 가드 이재우, 7번 가드 임기용, 이 맞서는 조선대학교입니다. 1번 가드 이상민, 2번 포워드 정혜원. 이번에는 성대설 리바운드 빠르게 공격 갑니다. 왼쪽으로 다시 가운데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점프 두 점 성공합니다. 자, 이 쿼터부터 좀 더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아, 2대1 패스 좋았어요. 슛 들어갑니다. 이상민에게. 이상민 석점 들어갑니다. 박준호의 슛은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정혜원 빠르게 들어갑니다. 왼쪽 잘 줬죠. 레이업 더블 클러치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 투를 얻어내는 박준성입니다. 이윤수가 뒤로 연결. 이재우 드리블, 이재우 레이업 성공합니다. 오히려 역습 빠르게 나가는 성균관대학교. 연결 좋죠. 레이업 성공. 깔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띄워주고요. 이윤수 안쪽 인사이드 가운데 비어있습니다. 하지만 놓쳤고 리바운드 득점. 조심해야죠. 자, 이번에도 패스가 뺏길 뻔했고요. 찬스예요. 정혜원 석점 들어가주죠. 역시 정혜원입니다. 양준의 석점 실패. 그리고 리바운드는 다시 성균관대학교. 이번엔 오른쪽 45도 각도에서 석점 꽂아넣습니다. 이재호. 조선대학교인데요. 정혜원 다시 오픈 찬스입니다. 역시 정혜원 깨끗하게 꽂힙니다. 자, 일단은 두 점차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곽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이상민 오른쪽 장훈영 던져야죠.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하지만 이때 1쿼터 종료를 알리는 이 개인 간의 싸움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재밌는 또 경기 뒤로 여의치 않습니다. 샤클락 5초. 자, 샤클락 3초 2초 올렸는데요. 이걸 성공하는군요. 오늘 경기 최다 점수차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왼쪽 연결 석점 걸렸어요. 하지만 정혜원이 그 공을 뺏어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상대 빠르게 또 드리블 돌파 백패스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습 빠르게 들어갑니다. 장영근 레이업 성공합니다. 가로채기도 통하지 않았고요. 성대 빠르게 완벽한 찬스 인사이드에서 만들어냅니다. 4분 5초가 남았군요. 자, 파고들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장영근 외곽으로 정혜원 왼쪽 두 점 들어갑니다. 다시 두 점차 추격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샤클락 3초 점프 두 점 성공합니다. 자, 전명 아갑 수비 그리고 뺏어내서 득점까지. 이 쿼터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득점이 없었던 6번 이상민 선수의 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9대 31이 됐고 이대로 이 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시 공격 만들어가는 조선대학교. 자, 정혜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정혜원 석점. 6점 차. 자, 두 점 마무리합니다. 양준호의 두 점. 10점 차. 그리고 샤클락 2초, 3초 석점 들어갑니다. 자, 흐르는 볼. 자, 끝까지 챌린지. 하지만 이 공 뺏겼어요.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빙글 돌면서 성공. 그리고 최우연 돌파할 때 공이 흘렀습니다만 공 살아있습니다. 성대 공격 최우연 훅슛 들어가네요. 이 점수를 조금 더 좁혀야 되는 조선대학교인데요. 하지만 실책 공격 따내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때문에 백코트 바이레이션 아니었고요. 결국은 공을 뺏깁니다. 뺏어내는 성균관대학교 석공 2대1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 조선대학교인데요. 아쉽네요. 석점 성공합니다. 자, 조선대학교 4쿼터를 위해서는 점수를 더 좁혀야 됩니다. 정혜원 드리블, 화려한 드리블, 그리고 레이업 득점. 정혜원이 두 점을 더 만들어냈고 또 가로채기 연속 득점 나오는 강압 수비로 공을 따냈던 조선대학교 득점을 했고요. 석점 이게 들어가는군요. 준호네 석점 들어가면서 이대로 3쿼터 마무리 61대 46. 조선대학교 입장에서 좀 더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경기가 4쿼터는 성대 공격으로 먼저 이어집니다. 오른쪽 완벽한 오픈 찬스 석점 꽂힙니다. 이윤기 다시 뛰어들어오면서 정의원을 잡아냈고 인사이드 뒤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
16점 차. 다시 석점 시도. 오, 또 들어갔어요. 석점. 앞서 있는 성균관대학교. 자, 오른쪽 또다시 올라갑니다. 석점. 이번에 또 들어가네요. 연속 석점. 성대 빠르게 공격합니다. 왼쪽 돌파 가운데로 이어지면서 패스 주거니 맞거니 득점 득점합니다. 오른쪽. 자,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올려놨습니다. 2점 득점. 임기용 드라이빙.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리바운드 최우연. 그리고 이거를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55대 80. 25점 차. 자,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네요. 꼬자라는 석점. 점수는 더 벌어졌습니다. 28점 차. 드라이빙 레이업 성공합니다. 왼쪽으로 열렸죠. 올라갑니다. 박준성 들어갑니다. 석점 끝까지. 오히려 성균관대 역습 띄워주고 찬스. 하지만 뒤로 연결했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이번에 오른쪽 파고드는 성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최우연. 본인이 직접 마무리. 드라이빙 점프 이걸로 쳤습니다. 리바운드 성균관대학교 따냈고 8초 7초 한 번 더 공격 기회 라이업 성공. 2점 4초가 남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실패. 그리고 1점 이제 시간이 멈췄. 성균관대학교가 92대 63 29점 차 대승을 거둡니다.